최근에 경기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되게 불안하고 걱정된 마음으로 왔는데 잘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. 생각도 많아지고 긴장도 많이 되고 좋은 게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. 연습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연습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방송 경기만 하면 잘 안 풀리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직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.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스타리그에서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그게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직까지는 자신감 좀 없는 편이 약간 닮은 것 같아요. 생각 안 해봤는데 닮은 것 같긴 한데 두 분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도욱이 형한테 좀 그러더라고요. 도욱이 형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승자전 가가지고 이제 성주도 좀 가볍게 이기고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패자조로 내려간 순간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았고 좀 최종전에는 마음 편하게 했던 게 승리의 요인으로 잘 풀린 것 같아서 좀 기분은 좀 풀린 것 같아요. 저도 계속 코데스에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벌써 10번 연속으로 올라간지는 몰랐고요. 그래서 되게 꾸준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지만 이제 10번 연속으로 오는데 8강을 한 번도 못 올라갔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냥 좀 저저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막 쫄아있는?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네. 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첫 경기 때 되게 좀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부담감이 심해가지고 좀 제 스타일대로 못했던 게 좀 패배의 요인 같아요. 네. 뭐 약간 노리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. 일단 저그전은 가장 피하고 싶고요. 테란전이나 토스전은 둘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. 누굴 만나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없는 것 같아요 지금. 매번 우승이라고 잡은 다음에 16강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냥 좀 바로 앞에 있는 목표부터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8강을 목표로 잡고 좀 독하게 준비해 오려고요.